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자, 이제 1단계 과학팩, 철기계 부품, 구리기계 부품, 자동화 코어, 전자회로 있고, 자동화 코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비교 조합기는 만들면 되고, 이제 전자 부품 만들어야 되고, 투입기 부품, 증기 엔진, 엔진 유닛. 그쵸.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결정은 뭐 이미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어디다가 저기다가 해가지고 딱 만들면 돼요. 그냥 끝. 그러면은 끝.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동화 코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이것까지 분쇄된 금도 가져오고 고급 회로 이미 여기 있고 반도체 웨이퍼 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 처리 장치가 어딨니? 중앙 처리 장치 사용법 보시면은 전자 부품 만들 때 들어가고 없어요. 없어요. 전자 부품 만들 때 들어가는 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또 고급 회로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그냥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절연 전선 건전지 여기 절연 전선 있고 그럼 이제 건전지 만들어서 건전지만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쵸? 이거는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 4단계 광학팩 만들 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코어. 이거 자동화하고, 이게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동화 코어. 사용법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네? 전기 엔진 유닛 만들 때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만들 거예요, 이거. 두 개짜리 만들어야지 뭐하러 한 개짜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동화 코어 안 들어가는 걸로. 안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이 다 건물이죠.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냥 크라스토리오일 때 아마 저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지금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자동화 코어가, 여기에 조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 만드는 걸로 하고, 자동화 코어가, 사용법 다시. 없고. 이거 만들 때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는 뭐 대량화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쵸, 뭐 대량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량화는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만들면 되고, 이제부터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엔진, 그럼 엔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엔진도 어차피 그 지역에서 그렇게 쓰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어차피 여기는 이제, 쓸데없어요. 네오디움 덩어리도 네오디움 덩어리가 여기 말고 없니? 그럼 여기 쓰면 안 되는데? 네오디움 덩어리. 여기밖에 없네? 네오디움 덩어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과학팩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네오디움 덩어리가 여기 말고 없구나. 진짜 없네. 여기 하나 있네. 이거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없애버리고 네오디움 덩어리 이거 써먹어야 됩니다. 없어서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엔진을 만들 거예요. 먼저 투익기 부품? 투익기 부품도 아마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차근차근 1단계부터 이제 사용법 보시면은 이거 만들 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투입기 만들 때 들어가니까 그 물류로봇 공급망으로 하나만 살짝 놓아주시면은 물류로봇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대량화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과학폐 얘를 만들 거예요. 어차피 대량화로 이걸 만드는데 빈테크 카드부터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야, 빈테크 카드부터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만들면은 좋겠는데? 이게 3개, 2개, 4개. 전자부품 2개 들어간다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이거 하죠. 이거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세라믹, 산업용 유리, 철판 다 가져와서 여기서 빈테크 카드를 만들고 쭉 나가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비교를 해보죠. 여기 만드는 거 어딨냐? 여기 있죠? 이걸로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이거 만들 때 조금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철. 구리 2개. 철 2개. 철 2개, 구리 2개 오면 되고. 이거 만들 때. 와. 8개나 필요하다고? 8대 1이었어?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대량화 할 거예요. 철 2개 더 오면 되고. 철 2개 그러면은. 뭐더 오면 되고 이것도 여기서 할때 이걸로 대량화 할 거고요. 0.3개. 와. 이거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도 이건 어차피 있는 재료잖아, 다. 철판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본 자체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2개 정도만 만들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자, 2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첫 번째 과학팩 빈테크 카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투입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테크 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철 2개, 구리 2개. 그렇죠. 철 2개, 구리 2개. 어차피 건설 로봇들이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은 빈테크 카드 철 2개 구리 2개 이것도 끝 됐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될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과학팩을 넣어주는 과정을 해주면은 될것 같은데요. 아니야 빈테크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벨트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세라믹 리퀘스터 이거 만개딱 고정하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좌클릭 딱 해놓고 이 상태에서 먼저 세라믹 마이너스 2만 개. 그러면은 뾰로롱. 그 다음에 유리 이것도 자동화 되어 있죠? 2만 개. 뾰로롱. 그 다음에 철판. 마이너스 2만 개. 뾰로롱. 완벽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빈테크 카드를 이제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게끔 해야 되니까 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빈테크 카드 여기다 이제 대량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여기서 우리 빈테크 카드 만들어요 하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빈테크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3, 2, 4 3, 2, 4 이거는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한 줄씩 라인 해가지고 대량화로 엄청난 대량화로 0.5개밖에 안 돼요.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긴 하니까 이쪽으로 3개가 재료가 통통통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테크 카드를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두줄 가요. 이거는 뭐 맞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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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 자,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놓고 야나 이거 가져와. 얘네들이 이거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빠른 소형 적재기. 그치 잘한다 슝슝 어우 일 잘하고 있어요. 철 왔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죠? 철두개 다시 완성됐죠? 여기다가 똑같이 리퀘스트 해놓고 만 해놓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두개철두개 맞죠? 얘네들 얘네들 만들려면은 철두 개, 구리 두 개, 오케이. 이쪽에다가 철두 개, 마이너스 2만. 예. 여기다가 구리 두 개, 2만. 예. 언제 멀어가지고서는 가져올 생각을 안 하네. 아따 멀다. 니들도 힘들지? 가져오기 힘들지?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이쪽도 됐고 잘 차고 있고 그다음 밑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도와주시면은 끝. 됐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고 철두 개도 왔고 너무 이쪽으로 왔나? 좀 옆으로 꺾어? 좀 옆으로 꺾어? 이렇게 좀 옆으로 꺾어 좀 옆으로 꺾어 주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좀 이게 꺾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아주 잘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예, 몰라요. 그냥 와. 알아서 되겠지. 다음 여기다가 탕탕. 긴팔 탕탕.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쭉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4초당 14라는 것은 거의 초당 4, 4, 16, 4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4개. 그래, 3.5개. 그러면 한쪽 라인으로 3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한 6개 놓아주시고, 여기서 한번 중간에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아, 이게 아니구나. 왼쪽으로. 이렇게. 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양이 모두 다 이 벨트 오른쪽 라인으로만 가게 돼요. 그러면은 2 이상 높게 되면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한쪽 라인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거 지금 6개이기 때문에 6개도 지금 안 돼요. 4개 정도. 4개 정도만 놔도 충분할 거예요. 지금 벨트 속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왼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가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시 오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나중에 또 모듈러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 이제 막 붙여넣기 하면은 돼요. 이게 한 세트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오시면은 돼요. 여기서 로고 두 줄 라인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뭐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하고 놓고 놓고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쪽으로 와서 대충 우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 잠깐만 에이 바꿔야 돼요. 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맞게 됐는데 여기도 어차피 올라가야 되죠. 밑에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조금 한칸 띄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탁 들어가 주시면 이제 끝! 나이스! 나오는 속도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죠? 셋, 넷 슝슝슝슝 여기가 몇 줄로 겹쳐서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겹쳐서 나옵니다. 보세요. 6개씩 놓으면은 일을 못할 거예요. 그쵸? 노는 애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4개씩 놓는 게 좋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만든다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켜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건너뛰기 넣으면 되시고요. 여기도 우선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삐뚤어서 가야 되겠다.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되는 거죠. 와 이거면 많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은 그냥 엄청난 대량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팍! 팍! 끝! 팍! 이렇게 두 개씩 놓아주시면은 와우!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또 놔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빈 테크카드 대량화 완성. 이거는 이제 앞으로 쭉
여기다 이제 첫 번째 과학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홉, 열 뭐 있다고 계속 갈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화학평 어디다 놓지? 가운데쯤 여기다 놓을까? 1단계, 2단계 과학팩을 가지고 와서 하나, 둘, 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가운데쯤 했다. 그래, 그런 거야. 이 원유를 쓰려고 했는데 원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원유 있고 원유는 많으니까요. 아닌가? 많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 나오죠? 이렇게 두 군데 나오고 이쪽에서 좀 이렇게 나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겹쳐서 나가고 그래서 빈테크 카드 완성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철기계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나 만들어야 되지? 철기계 부품을 대량화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만들면 있어서 뭐 그렇게 대량화 할 필요는 없고 보시면은 0.7, 0.5 뭐 이 정도만 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긴 한데 확 놓고 2.1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좋았어. 구리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를 완전히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 놓고 탁 이렇게 나 이거 전기 주세요. 탁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아주시면은 오와우 이거는 구리 부품으로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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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맞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로 이거 이제 트이게 만들면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본진 들어가서 만들면 돼요. 본진 들어가서 이건 순전히 이걸 만드는 공장이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덩 놓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우리 과학팩 빠밤 우리 과학팩을 만드는 시간 그러면은 이거 만들었고 들어와야 되는 게 빈테크 카드 여기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두 개 16개 자 들어가 봅시다. 우선은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개 써야 되는구나. 그럼 뭐 두 개 나누면 되고 여기서 그냥 나눠도 되고요. 우선 빌드를 한번 해보죠. 빌드 어차피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네 개 가운데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두 개 합쳐가지고 퓽 퓨전 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이쪽으로 쭉 와서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끝! 계산 끝!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 더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16개 놓을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안 돼. 20초. 2초. 이 가운데 라인으로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두 개가 가운데 라인으로 두 개가 들어오면서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합체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끝! 오케이, 괜찮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고, 혹시 여기 지금 좀 부족하니까 여기가 좀 몇 개죠? 11 12 13 14 15 16 됐어요. 됐어.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하면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위치를. 그럼 이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위치를 바꿔. 이렇게 딱 바꿔요. 딱 좋죠? 이렇게 딱 바꾸면은 깔끔. 그럼 여기 안쪽으로 철 두 개 하나 들어가고, 구리 두 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 테크 카드 들어가면은 딱이잖아요. 오케이. 철 기계 부품이랑 구리 기계 부품을 하나로 가고, 그 다음 빈테크 카드 하나 가고. 아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로 합체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따구로 하면 안 되지. 좀 가까이 와. 아, 제가 실수했어요. 아, 이거 합체를 해야 되는데, 합체할 그 공간을 안 뒀네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제가 실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입기 나오겠죠? 투입기 나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체해 주시면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실수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아 맞다, 긴팔까지 했어야 되는데 실수다. 아 이걸 또 한땀 한땀 해야 되다니. 실수다 실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팔 해놓아 주시고, 여기는 필요 없죠 긴팔. 여기 긴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빈 테크 카드 들어오고 이쪽으로. 오케이, 그럼 빈 테크 카드가 굳이 이쪽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위에서 들어와도 되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다. 네, 일로 듣게, 일로 들어오자. 아, 시간만 괜히 막 잡아먹네요. 빈 테크 카드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 들어가고, 빈테크 카드는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됩니다. 끝! 끝! 여기 안 했구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탕! 탕! 끝! 첫 번째 과급패 끝! 이거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밖에서 아예 대량화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올 필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아니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되겠죠. 더 밑으로 내려와. 내려오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팍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우 이거 안쪽으로 가까이 하시면은 첫 번째 과학비 이거 두 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개면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놓고 바깥으로 좀 빼요. 그리고 가까이 아 시간 너무 많이 늘었다. 가까이 놓아주시고 양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우선순위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나머지 딱 놓고 이쪽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 세 번째 저기다가 이제 상자 이거 하나 놓아주시고 세 번째였죠? 야, 아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건데 상자 대 상자로 연결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해볼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다 놓고 나오죠? 투입기 이렇게 놓고 놓아주시면은 이제 투입기 필요한 곳에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물리로봇 할 거기 때문에 물리로봇이 좀 여기서 멀리 가거나 그쪽에다가 물리로봇 자동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동화 완료 놓고 이야 이 정도면은 이제 대량화 많이 된 겁니다. 끝! 여기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우선은 이 정도만 만들어도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학팩 빈테크 카드랑 첫 번째 과학팩 그리고 투입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옆으로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